충격적인 장면이 담긴 CCTV. 여성이 골목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그리고 그 뒤를 한 남성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양손에 들린 것은 흉기인데 잠시 후 여성의 머리를 잡은 채 인도로 끌고 오는 남성. 그러더니 흉기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시민들이 다가와 남성을 말려보지만 공격은 쉴 새 없이 이어지는데요. 대낮의 도로에서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공격을 받은 여성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대낮에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손잡기가 있었어요. 너무 두려운 그런 거라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대요. 여자 비벼 프리만지 들기 들었어요. 모두가 기억하는 끔찍했던 그날의 현장. 그런데 그분이 신랑을 했다는 것 같던데? 가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아내의 가게를 찾은 남편. 순식간에 가해자로 돌변했는데요. 아내는 남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골목으로 도망쳤지만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바로 체포된 남편. 당시 현장에서 남편을 제압한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줌마가 차 문을 열고 딱 내렸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오른손엔 도끼를 들고 왼손엔 칼을 들고 대치 중인 상황이었어요. 선생님 무기 내려놓으세요. 그만하세요. 했더니 갑작스럽게 여자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시작된 공격은 멈출 줄 몰랐고 흉기로 인해 쉽게 다가가지 못하던 그때 로마 씨가 차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먼저 못 나왔었어요. 그래서 얼른 삽 갖고 삽도 자주고 형한테 주는데 무차별적으로 이어지는 공격. 심지어 아내가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는데요. 너무 도와줘야겠다 싶은데 왼손에 칼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겠고 삽을 이 친구한테 전달받자마자 속으로 한숨 꼭 참면서 저 사람을 이 삽으로 때리게 되면은 저도 감옥에 갈 수 있겠구나, 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 흉기를 든 범인과의 긴 대치 끝에 겨우 그를 제압합니다. 곧바로 경찰에 넘겨진 범인. 그러셨구나. 그런데 문을 못 여셨어요. 남편분한테 이제 흉기로 이렇게 했거나 세워져가지고 그게 한 20번 정도 꿈에서 남편의 공격,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요. 이미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고 심지어는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번 가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처벌을 받아도 난 관계없다, 상관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는 접근금지 명령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남편의 입장은 술은 마신 어떨까요? 건 맞는데 CCTV 상에 자기가 맞는데 그때 당시 기억은 잘 안 난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범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그의 주장. 전문가는 어떻게 볼까요? 저는 100%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고요. 술 먹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처벌이 약해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억이 안 난 경우에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발적이었다. 이 세 가지는 본인이 이제 법을 검색을 해서 감경사유 세 가지를 다 집어넣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내의 가게 앞엔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참하게 희생된 한 생명.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